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전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전너사랑 4월 5 소식을 전해드릴 혼다 도모쿠니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봄 소식처럼 기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월간 존노 사랑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존노를 위해 옥인 육아 올림센터가 문을 연다는 반가운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하고 존노를 세상 곳곳에 알리는 이름하여 홍보 어벤져스에 대한 내용을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진로 탐구를 위해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을 위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도 알려드립니다. 참 작강 임대인과 국가 유권자를 위한 혜택도 안내해 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는 부모님이라면 주목하세요. 동인동에 옥인 육아 올림센터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4월 5일에 개강하는 옥인 육아 올림센터 존노의 특색을 살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한옥으로 지은 이곳은 크게 프로그램실, 공동 육아방, 마음 카페, 장난감 도서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놀이 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감과 도서를 빌려주는 장난감 도서관, 시간 단위로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제 보육,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옥인 육아 올림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은 전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옥인 육아 올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세상 어딘가에 지구를 지키는 슈퍼히어로가 있다면 전노에는 우리 구의 소식을 곳곳에 전하는 홍보 어벤져스가 있습니다. 광화문 빌딩숲에 자리한 존노 홍보관 이곳에서는 존노의 역사적 사건과 여러 명소를 소개하는 많은 사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존노군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의 SNS 채널로 구성된 존노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에는 블로그와 누리집, 존노TV 등 다양한 채널의 핵심 뉴스만 꼭 집어 전하는 존노 뉴스레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홍보하면 빠뜨릴 수 없는 존노그 공식 유튜브 존노TV 봄을 맞아 새 단장을 한 소식도 실렸네요. 제가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지 더 반가운데요.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해주실 거죠? 이 밖에도 존노그는 구천 누리집과 천자 홍보판 등을 통해서도 금인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도시를 꿈꾸는 존노 청소년의 직업체험과
금인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존노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는 4월부터 7월까지 금 일흐리 토요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직업 체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디자인, 공학, 공연, 이색 직업 분야의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며 금을 기울 수 있는데요. 신청은 프로그램 진행일 전주 금요일 18시까지며 존노교육 포털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존노급 평생학습관에서는 존노금인을 대상으로 3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은 3월 25일 오전 9시부터 4월 18일 18시까지며 존노그 평생학습관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인문, 교양,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되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에 실린 곤자의 말이죠. 우리 금인 여러분께서도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 가득한 봄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분들이 계시죠. 이런 잠깐 임대인 여러분께 존노구에서 서울사랑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임대료를 낮추겠다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존노구 소재 상가 건물 임대인 중 올해 임대료를 낮추거나 낮출 예정인 분인데요. 접수는 4월 29일 18시까지며 일자리 견적과 방문 또는 등기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존노구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다가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분께 잔례 물품을 제공하고 잔례 지조사를 파견해 드리는데요. 신청은 복지정책과나 구청 종합사황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내고 자신을 희생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노구가 준비한 4월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